사주 응용편 24강.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서 2주간 쉬고 오늘이 1월 2022년 1월 며칠입니까? 4일이죠. 4일로서 오늘 사주 강의 2022년 강의는 첫 강의입니다. 자, 첫 강의가 되고 지금 이제 계속 공부해 온 게 12 운성을 공부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12 운성 내용을 다 정리를 했고 자, 거기에 이게 이제 대운 세운에서 12 운성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요건 우리가 이미 어찌 보면 연습을 다 한 거예요. 요 내용에 보게 되면 자, 기우에 그다음에 병인에 그다음에 무인에 자, 그다음에 갑인. 자, 요렇게 자, 뭐가 많습니까? 호랑이가 세 마리나 있죠. 사주 안에 엄청 좀 세죠. 사주적으로 보게 되면 자, 근데 이게 다 관이고, 자, 관이 되게 되고, 자, 우선은, 신강신약으로 보면, 이건 무조건 신이 약한, 사주입니다. 사주적으로 보게 되면, 관이 아예, 없고, 아, 관밖에 없고, 인성 한 개 있죠. 자, 그리고 여기 겁재가 있긴 한데, 전부 다, 대체적으로 전부 다 자기를, 빼는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강신약으로 보면, 신은 약하고, 그래도 인월의 병화를 보면 좋다고 했는데 병화가 바로 위에 떠 있죠. 이런 형들이 굉장히 똑똑한 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무토가 병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똑똑한 형이 되게 되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12 운성 보는 법. 자, 12 운성을 보는 법이 자 처음에는 우선은 무토가 여기에 자 있게 되면 무토의 어떤 일주의 어떤 12운성, 12운성의 세력을 먼저 보죠. 이렇게 보면. 그럼 여기 다 생이야. 여기가 생이고, 여기도 생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후로 보게 되면, 요게, 뭡니까? 사조 사. 그죠? 왜? 무토는 술에 임묘하니까. 그죠? 그럼 사가 되잖아. 그럼 우선은 자기의 12운성은 생이 많고, 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사람은 보세요. 신강신약으로 보면 굉장히 약한데도 12운성상으로 생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쁘지 않다. 12운성의 생지도 세력을 가진다라고 봅니다. 생지일 때. 왜냐면 이 안에 다 무토가 지금 들어있죠. 그럼 보리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요게. 그래서 생지로서 신강신약을 보면 신이 약한데도 어쨌든 나쁘지 않다. 요렇게 볼 수 있고. 자, 12 운성을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 보는 12 운성이 있고. 자, 두 번째로는 뭐가 되냐면 자, 여기가 기우라는 게 그러니까 육친을 한번 적어 보자는 거지. 자, 육친은 여기에는 겁재. 자, 그다음에 여기는 편인. 자, 그 다음에, 편관. 그리고 편관. 자, 그리고 여기 편관. 자, 편관. 자, 그리고 여기는 상관이 되게 되죠. 상관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 하나를 각각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기후를 각각으로 볼 수 있으면 이건 생이잖아. 기후 자체만 그냥 보면. 그 다음에 병인을 그냥 보면 이것도 생이야. 자, 생이죠. 이걸 따로 딱 가져와서 보면 생이잖아. 그죠? 병화가 임목의 생지잖아. 12운성상으로. 그러니까 생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생지기 때문에 생지기 때문에 또 이거는 생으로 보죠. 이걸 딱 갖고 와서 본다면. 자, 그 다음에 무토만 또 다시 끄집어 나와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무인이죠. 자, 그러면 요게 또 생지야. 그죠? 자, 그 다음에 갑인은, 갑인을 따로 보면 이걸 완전히 녹지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각각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다. 그러면 요게 육친으로도 보고, 육친. 그럼 육친은 겁재이기 때문에 자기 겁재 여동생. 그죠? 여동생이 겁재 아니가. 만약에 이게 자기와 성별이 다른 형제가 겁재잖아. 그러면은 생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가
생지기 때문에 생생하고 괜찮다. 요래 되는 기야. 여동생이나 고개 건강하고 이렇게 된다. 어? 서이? 왜? 아니 아니 그 의미가 아니라 이게 육친이 겁재잖아. 무토 입장에서 보면. 가면은 여동생이 생지에 있으니까 그 세 명이 아니고 생지니까 이 생은 여동생이 아니잖아. 이거는 이건 아니잖아. 이거 여동생이 아니고 이거는 육친이자 편관이잖아. 편관이잖아.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거는 이제 그래서 기우니까 그러니까 여동생이 생지에 있으니까 그게 좋다. 육친으로 보게 되면 자 그다음에 병화는 누구예요? 병화는 병화는 누가 됩니까? 무토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엄마죠. 엄마. 엄마고 이 엄마고 이 자리가 부모 자리잖아. 자, 그럼 부모가 어디에 있는 건데? 생지에 있죠. 자, 그러면 부모도 좋은 거야. 부모도 좋은 거야. 자, 그러면 자신도 생지에 있기 때문에 자신도 어쨌든 좋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관이 되니까 육친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편관이잖아요. 자, 그럼 자식이 녹지에 있으니까 자식 하나, 자식들이 굉장히 똑똑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 이 여기에서 설명한 건 뭐냐면은 우선은 나의 12 운성을 보고 자, 그 다음에 각기 떼어서 보고 요거 많이 봅니다, 사실은. 뭘, 왜 많이 보냐면, 여기에서, 너가 엄마 어떤, 엄마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엄마를, 그러니까 부모를 본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를 가서 요 모습을 봐야 돼, 따로. 따로 봐야 돼. 따로 보게 되면, 아, 병인, 좋네? 요래 된단 말이야. 근데 이쪽 기운적이, 무에서 볼 때는 사잖아. 물어보지 마.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래, 그렇지. 요, 요거로 봐야지. 요거는 그거를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그냥 겁재라는 여동생을 찾아가. 그럼 요렇게 보면 돼. 기우면, 기토 입장에 이게 식신이거든. 요렇게 보면 이게 식신이야. 상관은 지가 보는 거고. 지가 보는 거고, 지가 보는 거고. 자, 그럼 지한테는 여동생이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여동생 자체는 지는 괜찮은 기라. 그러니까 나한테는 좋은 영향력을 주진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지 자체는 괜찮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2 운성은, 우선은 나의 어떤 세력을 보는 거고, 첫 번째 활용법은, 두 번째로는 각계 어떤, 자리의 위치를 다시 보는 거고, 조부 때가, 기후로 보면 생지였고, 사지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생지였고, 이걸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기 육친을 찾아가서 그 육친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인이 아니고, 만약에 자라고 되어 있잖아. 자, 자라고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병자 되어 있죠. 병인하고 병자는 완전히 틀려. 병자는 병이 자에 되면 이게 안 좋은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뭐 엄마가 병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프거나 약간 그런 모습으로 또 볼 수 있단 말이야. 요게 병인의 모습은 엄마가 굉장히 왕성한 모습이고 병자의 모습은 이게 좀 재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게 요게 지금 정제가 되잖아. 엄마 아버지가 같이 있거든. 같이 있는데 병인의 엄마는 엄마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뭔가 사회적으로 노력하고 그런 형으로 나오게 되고 병자의 엄마는 엄마가 몸이 안 좋거나 내지는 아버지에게 약간 순종적인 모습의 엄마의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야. 응? 태 맞아. 태. 태거든. 자 그리고 축이 양이잖아.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인이 생지가 되니까 자 그래서 그것도 봐 병신병자 그렇게 봐 그 얘기가 돼 그 얘기가 돼 맞아요 극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인목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제 12운성을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설명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하지만 궁극으로 봐서 누군가가 내 사주를 보고도 자식 사주를 볼 수 있대. 요래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무토일주잖아. 무토일주인데 이게 지금 너무 뭐가 굉장히 강합니까? 목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여기와 여기가 약간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야. 이 유금이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이게 분리가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 유금이 어쩌면 지켜줄 수도 있는 거야. 왜? 그렇지. 유금이 살 수가 없는 거지.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요게 자 화생토 토생금 하니까 요쪽으로 온단 말이야. 이게 유금이 약하지만 요로 오는 모습이거든. 그리고 이게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원진에 인유 원진 먹잖아. 원진 먹고 그리고 거기에 만약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만약 여기에 그래도 인월이 되게 되고 요렇게 되면 가을이라도 나무가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잖아. 그러면 그래도 가을이기 때문에 견디기는 견뎌. 견디는데 거기에 여기가 인이고 자 그다음에 여기가 또 인이고 여기가 만약에 유가 된다면 이런 건 없지만 이렇게 되면 이거 못 견뎌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행스러운 거는 요게 지금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요것을 또 보는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리된다는 거는 뭔가 보호된다는 뜻과 같거든. 그러면은 만약에 무토의 입장이라면 요게 지금 상관이잖아. 그러면 여자라면 아이. 자기 아이잖아. 아이잖아. 상관이니까 그 아이가 해외를 가거나 뭔가 자기와 분리돼서 살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요렇게 되게 되면. 그렇지. 그럼 요런 사주라고 보면 되지. 자, 그리고 여기 여자 사주라면 사실 관을 너무 많이 보잖아. 그럼 어쩌면은 결혼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거든. 남자가 많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사주 이제 해석에 대해서. 자, 근데 이게 남명이라고 합니다. 남명이라고 하고 남명의 관이 이렇게 많은 거는 이렇게 많죠. 자, 그 다음에 무토가 병화, 이게 관인 소통이 됨으로 해서 이거는 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서 요는 상당히 똑똑합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남명이다. 명조의 12 운성을 붙인다. 명조의 12 운성을 바로 밑에 있는 지지의 영향만을 받았으므로 같은 기둥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기유, 자, 연주 기유에서 기는 바로 밑에 주의 유의 영향력을 보아서 장생으로 보고, 연주 월주의 병인은 병의 바로 밑에 인의 영향력을 받아서 장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일주는 무토는 또 지지의 인을 보아서 장생이 된다. 자, 그래서 시주의 병 갑이는 갑이 바로 밑에 인을 보아서 걸록이 된다. 월간의 병화 편인과 시간의 편관을 보면 병화의 편인으로서 장생이 되고 편인성의 공부가 발달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주에서 뭘 잘 쓸 수 있다 없을 쓸 수 없다를 보는 게 여러분들 통근을 가지고 많이 보면 됩니다. 통근.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병화는 이 다 병화가 뿌리가 있잖아. 자, 그리고 갑도 이게 뿌리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 두 개는 이 사람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무기로 잘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물론 격국도 자 그게 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분명히 있거든. 자, 그러면은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편인을 잘 쓰니까 공부 관을 쓰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관인 소통의 어떤 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편인은 종교, 철학, 역학 등인데 장생이 있어서 장생의 성향을 가진다. 생지는 new, 새롭다, 샘솟듯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그래서 편인은 종교, 철학, 역학 공부가 새롭고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이므로 새로운 역학 공부가 샘솟듯이 솟아남으로 공부가 잘 된다. 유년기 때 했던 역학 공부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 저자의 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나이가 기우생이라는 걸 제가 대체적으로 한번 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갑목은 편관으로 녹이 있어서 조직 생활을 하면 전문가로 능수능란하다. 편관은 녹이 있어서 녹의 성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편관은 조직, 단체, 직장 등인데 녹이 있어서 녹의 성향을 가진다. 녹은 실체, 녹을 상당히 좋은 걸로 저번에 논해놨었죠. 실천이고 임무 중책을 맡고 전문가로서 일을 능수능란하게 해낸다는 뜻이다. 편관, 즉 조직, 단체, 직장 등에서 임무 중책을 맡고 전문가로서 일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한다. 조직 생활을 하는 운명이다. 이와 같이 12운성으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12운성의 여기에서 했고, 그 다음에 개해 대운이 왔다고 합시다. 개해 대운이 오면, 개해 대운이 오게 되면, 개의 대운이 오게 되면 우선은 저번에 설명할 때 뭘 본다고 했습니까? 육친을 본다고 했죠. 육친. 그럼 여기가 무토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정재가 되고, 그 다음 이게 편재가 되죠. 그럼 개의 대운에 이런 사람이 온다라고 되죠. 사람이 온다. 그런 사람이 온다. 여자가 온다. 그리고 재의 환경이 온다. 그런데 이게 따로 보면 얘가 완전히 녹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대운의 금전운이 상당히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금전운이 이 얘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편재가 개세를 보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단독으로 본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냐면, 그 다음에 이 해대운이 되었을 때, 갑목은 뭐가 되느냐, 을목은 뭐가 되느냐, 병화가 뭐가 되느냐, 정화가 뭐가 되느냐, 무토가 뭐가 되느냐, 기토가 뭐가 되느냐, 경금이 뭐가 되느냐, 신금이 뭐가 되느냐, 임수가 뭐가 되느냐, 계수가 뭐가 되느냐를 해대운에 맞춰서 본다는 거지. 그러면 갑목은 장생이잖아요. 해에. 그 다음에 을목은 뭡니까? 사죠. 병화는 병화. 절이죠. 정화는 태입니까? 태. 그 다음 무토는 절. 그 다음에 기토도 태죠. 그 다음에 경금은 병이죠. 신금은 욕이죠. 그 다음에 임수는 녹이고, 계수는 병이죠. 아니다, 왕이죠. 그랬을 때 이제 육친을 또 한번 붙여보는 거야. 편관, 무토, 그 다음에 정관, 그 다음에 편인, 그리고 정인, 그리고 비견, 겁재, 식신, 그 다음에 상관, 편재, 그 다음에 정제. 요렇게 해서 요걸 각기 보라는 뜻이야. 내가 이거 우리 원리 똑같아. 내가 해준 원리야. 그 원리야. 그러면 해대운에서 잘 쓸 수 있는 게 뭐야? 이거 편관 잘 쓰죠? 해대운에서 편관 잘 쓰잖아. 그리고 해대운에서 뭘 잘 쓰냐면 편제, 정제 잘 쓰죠? 왕하니까 제대운, 제를 많이 잘 쓰잖아. 잘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쓸 건 한 개도 없다. 그죠? 해대운에 쓰는 거는 다른 건 다 뭐 병들고 욕들고 사들고 다 됐잖아. 그죠? 해대운에 쓸 수 있는 건 재야. 그리고 관이야. 그래서 요 두 개를 쓸 수 있다. 요렇게 딱 생각하면 돼. 그럼 해대운에는 뭐 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리고 재를 봐야 돼. 그리고 해대운에는 여자가 왕해지게 되고, 자기 편관이 왕해지게 되고, 그리고 비견겁재는 완전히 안 좋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엄마 아빠도 안 좋고, 엄마 안 좋잖아.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강해지고 엄마는 안 좋아지는 거잖아. 그리고 공부는 안 되는 거고, 요렇게 되면. 왜냐면 이게 절퇴가 되니까, 해대운에. 해대운에는 돈 벌어야지. 무토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원래 제가 그 어느 해가 오면 원리 있잖아. 그 대운의 원리 똑같다. 이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로 보면. 내 기운이 절진돼. 그럼 내 기운이 절진인데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럴 때가 뭐 사주에서 뭘 봐야 되지? 내 사주가 신이 엄청 약한 데다가 내가 절지에 가면 돈이 벌 수 있냐? 못 벌지. 내 신이 강하면 돈을 벌어.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신이 약하지. 그래서 돈을 벌면 안 돼. 관을 향해서 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아니 누구나 재대운이 가면 절지로 가. 사람은 누구나 재관운이 되게 되면 나는 절지야. 나는 절지라고. 이럴 때 원국 안에 있잖아. 신강신약을 따져야 돼. 자, 원국 안에서 내가 신이 강하게 되면 돈을 벌어. 그래서 그럴 때 이걸 본단 말이지. 선생님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자, 사람이 언제 재대운을 만나면 제일 좋습니까? 사람은 원래 재관운을 제일 좋아하잖아. 직장 취직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잖아. 자, 그러면 원래 사람이 추구하는 바는 재관을 늘 추구해. 남자는 여자를 추구하고 여자는 남자를 추구하고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뭐 다른 게 필요하나? 그죠? 뭐 공부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은 뭐 우리 같이 뭐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 명예를 추구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재와 간은 적절한 시기가 있어. 그게 언제일까요? 옛날에는 30대에서 50대였어.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재하고 관운을 딱 만나게 되면 그게 완전히 대박이 나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좀 연장이 돼서 40대에서 60대까지도 재관운을 만나게 되면 그게 좋은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젊어서 20대에서 40대에 재관운이 오게 되면 그것도 좀 곤란. 관운은 괜찮아. 재운이 먼저 오게 되면 그거 상당히 곤란해요. 공부를 안 하. 그게 이제 20대의 시장이 먼저니까 20대 초반 12살에서 뭐 22살까지 뭐 내지는 뭐 16살에서 26살까지 이렇게 재운이 먼저 열려보잖아. 그러면 여자를 먼저 보거나 아니면은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알바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항마가 온다고 얘기하거든. 항마라는 것은 학문을 접는 거야. 학문은 공부잖아. 그래서 어린 날에는 공부가 와야 되고 어린 날에 공부가 온다는 게 정인이나 편인이 오게 되면 엄마가 나를 케어할 뿐더러 거기에다가 어떤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게 되거든. 그래서 어린 날에는 관인이 오면 좋고 나이 들어서는 재관운이 오면 좋고 요래 되는데 인생이 그렇게 되냐?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새 빠지게 60에서 80 사이에 재관운이 와가지고 할배들이 공부 그 돈 번다 캐사타가 아들한테 독박으로 씌우고 요래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사실은 차라리 비견운하고 식신운을 오는 나. 왜? 친구들이 생기잖아. 식신은 또 즐겁잖아. 내 즐거운 거 막 하러 다니거든. 막 노래 부르고. 안 되지. 그건 안 되는데 나이 들어서 식신이 오면 행복해. 나이 들어서 오는 식신이 완전 행복하다니까. 특히 여자들은. 정관식신은 자 식신은 우리가 자신의 즐거움이잖아. 그리고 여자는 자식이고 자신의 즐거움이고 뭐 연애적인 거고 여기 식신이거든. 그리고 레저 스포츠 이게 다 식신이야. 그러면 나이 들어서 오는 식신은 자, 내가 특히 비견과 식신이 같이 그러니까 여자들과 같이 막 즐겁게 막 노래 부르고 막 즐겁게 노래방 가고 막 이게 우리 엄마 그러고 계시잖아. 어제 식신이거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자는 식신이 시주에 있다는 것은 자식 자리에 식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형태야. 그리고 삶의 희망과 욕망을 느끼는 거야.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아. 자, 근데 남자 식신은 나이 들어서 늦바람이 나는 거지 사실은. 그게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그렇지. 생긴다는 게 되지. 자, 시상 변제는 늙어도 장애가 있는 거야. 늙어서 늙어 장애가 있는 거지. 재관이 있으면 돈 벌려고 노력하면서 아픈 거야. 병관은 아픈 거거든. 아픈 거지 그게. 어찌됐든 간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인성이 있는 것은 공부고 그리고 편의는 특히 이제 종교적인 공부고 조용히 있는 거고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가 연주도 물론 중요하지 들어온 문이니까
자, 근데 시주가 중요하는 것은 나가는 문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잖아. 자, 그리고 시주라는 것은 다음 생애와 연결되는 문이거든.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시주에 있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40, 50대에 와서 나 뭐 할까요? 물어보거든. 시주를 보고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시주를 보고 얘기하면서 너는 어떻게 살아갈 거다. 이렇게 우선은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남편과 같이 손을 꼭 잡고 늙어가는 거지. 여자들은 아니야. 여자들이 관이 있는 경우에는, 시주에 관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과 같이 살아가는 거야. 정제는 따박따박 내가 돈 들면서, 돈 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제가 병? 아샘이 정제고 밑에 정류잖아. 정류잖아. 그 정류는 또 생지잖아. 정류 자체를 보면 생지잖아요. 아니, 병화. 내 이 원리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도 지금 요렇게 정류 아니가. 그러면 요것만 보면 생지라고. 요것만 따로 보면. 아니야. 병화로 보지 말고. 병화로 보지 말고 이 정화를 제가 또 따로 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류가 생지이기 때문에 자식이 나름으로 괜찮아질 거예요. 그게 생지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시주의 육친은 우리의 어떤 고고다. 나중에 살아가는 그거 다 보면 되고. 자, 해대운에 대해서 이제 자 아시겠죠? 요 설명이 다 그거라. 설명이. 자, 보면 그래서 해대운을 12운성으로 본다. 계수가 바로 밑에 지지에 해를 보아서 왕지에 있다. 일간의 무토와 계수가 합을 하면 정제가 된다. 해대 무게합이 되니까. 요럴 때 이제 늦바람이 날 수도 있죠. 요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계수가 정제, 처재물인데 왕의 성량을 가지고 있다. 제왕의 성량은 의사결정성을 가지며 대의에 의해서 작은 희생을 감수하며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 강제성을 가져 다치기도 하며 희생이 따르고 약간의 폭력성을 가진다는 뜻이다. 처는 대의를 위해서 작은 희생을 감수하며 의사결정 시에 과단성이 있는 여성이다. 자, 그리고 재물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일부 손해를 감수하는 재물이다. 자, 계수가 정제대운이 와서 여자가 제왕의 성량을 가지고 있었다. 판단이 냉철하고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나 재물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의 성향으로 주식에서 손해를 보기도 했다. 투자는 과감히 하는 왕의 성향을 가진 여성이 된다. 이렇게 어쨌든 개해대운에 자 이걸 뭘 했으면 내 재도 강해지지만 자 쌤들이 좀 유심히 관찰을 또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대운에는 그 사람이 와요. 자, 토끼 띠면 내가 을의 대운이잖아. 가면 을의 을사, 뭐 을묘, 뭐 을미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이 나한테 온다니까.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좋을지 나쁠지 근데 그게 이제 이제 좋은 대운이면 용신 대운이면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또 나한테 이제 신이 강한가 약한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온다 말이지. 온다고. 그러니까 대운에 온단 말이지. 대운에 그러니까 내가 어뢰 대운이잖아. 그러니까 뭐 돼지띠 올 수도 있고 토끼띠 올 수도 있고 을목이 올 수도 있고 요게 그 대운에 이제 묘하게 사람들한테 누가 애인이 생겼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애인 생겼다고 우리가 그거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누구 애인 무슨 띠고 한번 물어봐. 무슨 띠고 물어보면서 그 대운을 한번 봐봐. 응? 묶어도 되고 그리고 그대로 들어온다. 그대 대운 마 을의 대운이잖아. 그러니까 을의 일주가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을의 띠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그럼 그거 빨리 헤어지겠나? 10년 간다 말이지. 그렇죠. 해면이 들어오는데 자, 그 삼합이나 어떤 육합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럼 너무나 광범위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봐야 될 거는 삼합이나 아니면은 또 그냥 그 대운 그대로를 봐야 돼. 대운 그대로 만약에 을해면은 을목 그다음에 해면은 돼지띠. 자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 그 해면은 안에 우리가
무토도 있고 그 다음에 갑목도 있고 뭔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띠들도 연관돼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있잖아. 이거는 내가 가진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원래 선생님도 그렇게 강의를 하셨거든. 하셨는데 요즘에는 나 이거를 잘 안 써. 안 쓰는데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상담이 좀 덜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담을 많이 안 오러 많이 안 하러 오신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안 자 그걸 안 물어보는데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대체적으로 비밀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 연애를 어떤 질문으로 많이 오시잖아요. 오면은 이 사람이 진짜 인연인가를 뭐 어디 내가 그러니까 어디에 그거 막 그 무당 TV 거기서 그 뭐 불륜이 불륜이 진짜 내 인연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일어나는 그게 막 땡겨오더만. 그게 막 계속 뜨더만. 그런데 그게 나는 이제 그에 대한 생각은 그래도 사실은 이유가 있겠지. 그지? 아니 많구나. 이웃수가 있는 여인들한테는 훈련이 안 들어오니까 그게 네 너의 다음 남편의 그 인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갈아탈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게 이혼을 하라고 종용하면 안 되고 우리는 종용하면 안 되고 그 하여튼 그 그 조용히 만나라. 그게 맞지. 조용히 만나라. 아니 근데 왜 헤어지지도 않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그래 오늘도 이제 아까 수업 시간에 자 사주 시 오전에 수업 시간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어떤 분 사주를 올려놓고 하는데 여자가 남편도 잘해주고 애인도 돈을 많이 주고 막 이 애인 저 애인 사람이 엄청 많다는데 그게 그리고 장사도 잘 된대. 이 여자는 왜 이리 잘 되느냐 자 그 얘기가 나 사주도 개떡 같은데. 궁금해요. 진짜 사주가 진정 개떡 같아. 저거 보니까 개떡 같아. 개떡 같은데. 근데 그게 웃긴 거는 양옆으로 진의 기문이 양옆으로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자가 무진일주더라고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축토야. 사주관이 요렇게 구성돼 있거든. 위 천간은 안 적으니까 안 적고 일돼 있으니까 이 지지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정사이냐? 이상하잖아. 그자 이상하잖아. 그자. 자 그리고 여기가 진의 기문 이게 지금 어쨌든 진의 기문이 두 개나 걸려 있잖아. 거기에다가 지금 대운이 무진 대운이야. 완전 물바다잖아. 완전 물바다에 섬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근데 무진 그리고 이제 내 자기가 좋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돈도 많다. 뭐 장사도 잘 된다. 우리 전부 다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화가 없어. 화가 없어 결정적으로. 화가 없어 가지고 안 보여. 화가 없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뭐를 해도 손에서 돈이 안 떨어져. 내가 벌든가 아니면 남이 주든가. 근데 실패이 없는 거라. 남자 관이 없다는 거는 많다든가 없는 거. 그러니까 짓게 없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많은데 짓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데 남자가 만나면 다 좋다고. 진짜 남자 만나고 돈 주고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렇게 딱 보니까 그게 딱 자 그거야 그거. 그건데 이게 그건데 내 말 우리 그게 정상이냐? 그게 정상이냐? 그게 좋냐? 그게 좋냐? 그래 그분 억수 좋아하고 성적인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한대. 그리고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또 진의 기문을 해석할 때 처녀 귀신에다가 약간 좀 그런 게 들어 있거든. 전 들어 있단 말이야. 들어 있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좋냐? 문제는 우리 선생님이 그 사람을 좋다고 하고 부러워하는 거야.
부러워하는 거야. 아. 자기는 외로워요. 근데 자기가 볼 때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부러움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돈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내 거가 나한테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럼. 남의 것도 말만 주면 좋아. 말만 줘도 좋은데. 왜 줘요? 왜 줘요? 그 돈 왜 줘요? 왜 줘요? 그렇지. 그 왜 줘? 왜 줘? 뜬금없는 돈 주면 이 왜 줘요? 나 이러잖아. 그 왜 줘요? 그래 얘기한다니까. 남편도 갑자기 큰 돈 줄 때는 이 왜 주는데? 이래 된다 이거. 뭔가 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한테 큰 돈 줄 거야 이거. 아니야, 그건 난 아니라고 보지. 남편은 돈을 많이 주고 나면 어디 썼노 자꾸 물어. 어디 썼노? 그래. 그래서 난 큰 돈 줘도 별로 안 좋아해. 어디 썼노 자꾸 묻거든. 어디 썼노? 어쨌노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이렇게 월급을 주고 자기 돈을 주는 거는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건 당연히 어디 쓰고 없어서 해서 하는데 뜬금없이 뭔가 돈을 만약에 두 주잖아. 그럼 나중에 그거 어디 썼노 말은 한다니까 남자들은. 이제 이제 우리 근위생 같은 게 나중에 워낙 이렇게 휘말리면서 뭔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드러나게.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요 해중간목 있잖아. 진중을목, 해중간목.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알게 모르고 숨은 남자들이 많아. 그리고 하여튼 많고 있잖아. 그 하여튼 이거는 나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 나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 내 말이. 그래가지고 그 우리 쌤들 우리 쌤 보고도 같이 놀지 마라고 내가 놀지 마라고 얘기했거든. 네. 여자 사주. 이거 있잖아요. 근데 저런 사람하고 같이 노는 거는 자기한테 각기가 있어서 같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쌤처럼 그 중상이야 이런 사람은 절대 옆에 있어도 같이 안 노는 거지. 못 노는 거. 그거를 좋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도 그게 부러워해. 그럼 이걸 좋은 사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봐봐. 내 남편 있고 이 남자 있고 또 다른 남자 있고 남자가 두세 명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매일 만나고 관리하고 그게 쉽냐?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 그게 쉽냐고. 근데 그거를 옆에서 보면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우리 선생님이 보기에는 외로움이 없는 사람 같이 보여. 남자가 맛있는 거 사준다 하면 맛있는 거 먹고 골프 치러 가자면 골프 치러 가고 막 계속 그렇게 그게 엄청 즐거워 보인대. 이 언니는 절대로 외로워하지 않는 사람에서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있다가 왜 안 외롭기는 아마 외로워할 거야. 아마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는 외롭지 않다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그런 거야. 이제 내가 얘기했지. 자, 이게 축토가 있으므로 전생에 너무나 수도승처럼 살았 거야. 너무 수도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하는 거야. 전생에 외로웠지. 외로웠지. 죽고 외로웠지. 이번 생에 해결이 안 돼서 가면 다음 생에 엄청 사랑받는 여자로 태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극복한다. 극복해요.
그것도 괜찮아. 만점 괜찮은데 요런 게 있대. 우리 요런 사주 구조라 하더라도 이 사주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은 세월은 그냥 간다. 왜? 자, 그 사이에 인대운이 왔었거든. 그럼 이거는 합하죠. 합하잖아. 합하고 그리고 크게 인내합이 돼. 크게 이 인묘진으로 해갖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거든. 그다음에 그 뒤에도 해묘미로 묘대운이 왔었어. 자, 그리고 인묘진이고 또 해묘미거든.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 고정된 사주에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충이 오거나 파가 오거나 막 이렇게